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요즘에 콘텐츠 고갈에 시달려서 오늘 그럼블커피 유영기 대표가 놀러 와서 갑자기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아, 저쪽으로 밝혀지는 건가요? 네. 인사해주시죠. 아, 머리가 눌려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찍을 영상은 샘플 브라질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브라운 트레이딩이라는 데서 수입을 한 브라질입니다. 종은 안 나왔네요. 그냥 브라질으로만 나왔네요. 스펙이 조금 아쉽긴 한데 요즘에는 따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료를. 아, 자료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되게 안 가져와요. 아, 그렇구나. 스펙이 좀 올라서 스펙이 있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다 종이 어떤 거죠, 이거? 지금 맛해보고 싶어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 일단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1번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말씀을 좀. 아, 예. 괜찮은데요? 처음부터 괜찮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게 안 괜찮으시면은 아마 그 뒤에는 더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뒤가 되게 좀 그렇거든요. 좀 깨끗하지는 않다. 깨끗하진 않은데 브라질이라고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아. 이 다트야 농장을 테스트해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브라질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사실 이거 브라질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딱 브라질인지 알지 뭐. 네. 근데 어차피 속일 수가 없어서 대표님은. 그냥 무리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재미가 없습니다. 소개드려도 네. 네, 재미가 없어서 장난을 안 치겠네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이거는 야, 2번 맛 괜찮네. 2번 맛이 어차피 페그런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로만 하겠는데 제가 엄청 진하게 지금 추출했거든요. 좀 더 펼쳐지는 맛을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일단 좀 다 먹고 좀 얘기할게요. 이게 다 특색이 있긴 하다. 달라요. 다 다르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이름이 있어요? 네. 제품명이 있거든요. 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대형 농장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조금 놀랍네요. 이거 이런 걸 안 해도 사실은 이제 COE가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뭐 그냥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브라질 같은 데가 워낙에 이제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 유통망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작은 농장들은 좀 영세한 농장들이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 브라질 내에서도 좋은 거를 출품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큰 농장도 이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약간 사실은 그 농장주들한테는 욕을 얻어먹을 일이기도 해.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 취지 쪽으로 봤을 때.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뭐 하지 못하기는 못하는데 근데 확실히 COE를 다 통틀어 가지고 제일 갖고 싶은 콩이 뭐냐 그러면 거의 다 콜롬비아 1위나 뭐 이런 걸 갖고 싶어 할 거야. 그 커피의 어떤 대표 브라질 콜롬비아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평범한 속에서도 어떤 두각을 나타내거나 비범하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쉽지 않죠 사실은. 왜 우리 예전에 저번에 그때
디미시 때문에 많이 먹어봤지 않고 1위, 10월 1위 같은 거 다 먹어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 CO 1위, 코스타리카 CO 1위, 엘살바도르 CO 1위 다 먹어봤어.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나와요? 다 비슷한 딱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한 중미콩들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근본, 바탕을 잘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너무 만말인가? 저는 특성이라고 느낄만한 것들이 확실히 잡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맛만 보면은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치. 그냥 더 이상 안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에서 그러한 걸로 어떤 뭐 예를 들어 풀티한 맛, 또 허발한 느낌 이런 걸로 끌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클린하거나 당도가 좀 많이 올라오거나 클린하거나 밸런스가 좀 잘 맞거나 그러면 이제 일이 되는 거야 사실.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추구하는 취지 자체가 뭔가 그런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추구하는 캐릭터가 그래서 1위든 입상했던 것도 위너들을 맛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들로 다 그렇죠. 다 비슷비슷해. 네, 이게 꽉 차 있고 네, 단맛이 있고, 돌고 뭐 달고나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느낌 쭉 차는 네. 깨끗하고 확실히 좋은데 지금 뭐 유행하는 뭐 옛날에 아리차라든가 넥스 같은 그런 꿀티한 향들이 막 펑펑 터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그냥 커피다운 굵직굵직한 산미가 터지는 강한 산미 그리고 굉장히 달달한 느낌 입안에 감도는 맛 감칠맛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나. 차라리 아리차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그냥 빵 터뜨린 게 있잖아. 개성이 아주 강해버리잖아. 네. 근데 COE에서 좀 수상한 것들은 이쁜 것들만 모아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최진실의 뭐 눈 너무 옛날 사람인가? 어? 성인지 감수성. 이제 큰일 납니다 지금. 어? 성인지 감수성. 그 뭐야?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막 황신의 뭐 눈 뭐 어디에 안젤리나 졸리의 이왕이면 그 남자로 가시죠. 아, 네. 뭐 하여튼 뭐 거의 네. 걔네들 다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다 가지고 나가지고 완벽하게 해놔도 뭐 별로잖아 사실 막 별로 그런 느낌이 나잖아. 근데 이제 당시에 뭐 아리차는 아 이제 최고였죠.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커피에서 그런 향이 난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특색이면 특색이긴 했어.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아, 이 부분이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COE 같은 경우는 딱 먹었을 때 전문가들 아 정말 훌륭하고 좋은 커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는 그거를 잘 감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되게 맛있게 어, 먹을 수 네. 있고. 아닌 사람들은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커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균형 잡히고 정리 잘 되고 정돈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디서 개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돈 내고 못 먹을 것 같아. 돈이 비싸니까. 그리고 저는 맛을 보기는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커피를 진짜 좋아한다면 먹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다 먹어봤잖아. 먹어봤으면 뭐 먹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안 먹어봤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로망이 또 있으니까. 그래, 있으니까. 너무 그런가? 이거 잘난 체 하나? 그런 느낌이 너무 들면 안 되는 느낌 맞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먹어봤더니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먹어봤더니 분명히 맛은 있어요. 어, 맛은 있더라. 훌륭한 커피인데. 훌륭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데일리로 마시고 이런 느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매일 먹을 거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를 먹어야지.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정말 특별한 거를 한 잔씩 먹었을 수는 있지만 스테이크를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좀 특별하게 만나고 간혹 보면 스테이크를 매일 먹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저 삼겹살을 매일 먹었어요. 아, 너무 스테이크랑 삼겹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어쨌든 네, 삼겹살 비싸거든요. 부조하네요. 삼겹살 매일 제 어머니께서 아, 구워 먹으라고 이제 놓고 어, 하시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개고기는 한 달에 먹었어요. 친구 집이 개고기를 주고 아, 개고기 개고기 잘 먹었습니다. 개고기 한 달 먹으면 입에서 진짜 냄새 나요. 자, 그 얘기는 이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브라질이니까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차별화를 가지고 오는 게 쉽지가 않고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 시도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브라질에 어떤 차별화를 느낀 게
부스터 커피인가? 거기에서 농장은 농장 이름 제가 생각 안 나는데 파젠다 농장인가? 하여튼 좀 큰 농장이었어. 거기서도 연간 계약해가지고 펄프드 내추럴을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어. 그 당시 완전히 좀 그때 좀 컸잖아. 조금 타격이 되게 있었던 여기도 거의 반이 펄프드 내추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도 이제 체질 개선을 하는 거지. 자기들도. 근데 사실 브라질이 체질 개선하는 거는 되게 쉬울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공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걸 느끼냐면 이 또 종 얘기를 하는데 품종 얘기를 하는데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종 자체가 펄프들을 까고 뭐 과육을 집어넣고 뭐 해도 태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품종이 뭐 그러한 안 나오는 품종, 케냐 SL28에서 안 나오는 맛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못 내는 맛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 종은 놔두고 아마 종도 많이 있겠죠, 얘도. 근데 이제 종은 놔두고 이제 약간 이런 보니까 이거는 몇 번이야? 2번은 피베리로 했네. 브라질 피베리. 이거는 이제 그걸로 이제 바꿨고 이거는 이게 3번까지 먹어봤는데 이게 3번까지 먹어봤는데 그렇게 처음에 먹었던 게 사실은 기억에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제 처음에 별로라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약간 편견이 있어서 그런데 의외로 일본이 괜찮네. 이제부터 기대하셔도 되는데 4번부터 식으니까 약간 뒷맛이 좀 거치긴 하다. 아니, 이거는 별점을 주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면 아 근데 이게 블렌딩으로 쓰기에는 참 괜찮겠다. 이게 중간 맛까지 꽉 잡아주네. 그죠? 그리고 고급지다. 그러니까 2번. 3번, 나도 2번.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 약간 초콜릿한 느낌이야. 잡아주는데, 뒤에가 약간 비슷한데요? 1번이랑 2번이. 일단은 얘들은 1, 2, 3번은 기억해 놨다가, 약간 끊고 가겠습니다. 편집하기 싫으니까 두 개를 합쳐야 돼.